세계 경제는 자원 경쟁을 넘어 자원 독점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는데요. 자원 경쟁에 있어서 자신들이 선두주자를 빼앗길 리 없다고 생각하던 중국은 본격적으로 가격 통제에 들어가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휘두르려 했습니다. 중국의 만행은 각국의 전문가들의 향후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각국의 자원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국제정치, 경제질서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걱정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작년 중국 정부는 사전공지 없이 요소와 마그네슘 수출을 제한해 관련국들이 피해를 본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한 나라에 의해 허무하게 막혀버렸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한국이 숨겨놓은 카드 한 장에 그들의 계획은 철저히 망가졌고 전 세계는 한국의 선구안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계획을 망가뜨린 건 다름 아닌 태평양 지역에 한국이 소유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땅 덩어리 하나였는데요. 대체 한국이 소유한 땅이 어떤 위력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천하의 중국이 어째서 앞으로 암울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푸념이 인터넷상에서 한창 화제가 되었는데요. 세계적인 갑부인 그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가격의 광물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리튬 가격을 보면서 미친 가격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가격 폭등에 테슬라는 비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제 채굴과 정제에 직접 대규모로 진출해야 할지 모른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한숨 짓게 만든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광물로 유명합니다. 전기차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 부품이 전기차 배터리인 만큼 리튬의 가격 상승은 전기차 가격의 상승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리튬은 구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인 굉장히 희귀한 자원인데요. 테슬라가 주로 의존하는 수입처는 바로 막대한 양의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쳐 자원전쟁은 가속화되었고 희토류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이 미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은 의도적으로 수출량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리튬 채굴 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만행과 더불어 팬데믹 사태도 희토류 생산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희토류를 캐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전염병으로 알아누운 이들은 일을 할 수 없기에 목표 생산량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의 공장을 짓고 수급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외부 요인에 의해 희토류 수급이 어려워 판매에 지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의 피해자는 앞서 나온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의 푸념이 시사하는 것은 앞으로 미 중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테슬라와 같은 피해 기업들, 더 나아가 피해 국가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외에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이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안정적인 수급처를 찾는 데 혈안이었는데요. 그중 하나인 포스코 역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리튬 광산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다 아르헨티나 온불의 무에르토 염호를 발견해 가능성을 보고 리튬 광산 개발에 착수하며 업계를 한바탕 들썩이게 만들었죠. 생각 이상으로 많은 양의 리튬이 묻혀있는 것을 발견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미래 경쟁에 있어 리튬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외 100% 수입에 의존하던 리튬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 하지만 모두가 포스코와 같은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기차 제조업체 및 배터리 생산업체들은 더 많은 양의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간절한 지금 한국에게 대형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 땅에서 예상을 웃도는 엄청난 양의 희토류를 캐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외에 여러 해외 영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태평양에 한국 땅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하와이 근처에 위치한 클라리온 클리퍼톤 해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지역은 해저에 있는 단열대가 위치한 곳으로 각종 광물은 물론이고 심해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이곳의 가치를 특유의 선구안으로 알아본 대한민국은 곧바로 선행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공해 지역을 담당하는 국제해적기구는 분담금을 낸 한국에게 클라리온 클리퍼톤 지역 일부분의 땅을 내어주었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334억 원을 주고 투자한 이 땅은 한국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국이 허가받은 땅의 약 50%인 7만 5천 제곱킬로미터를 단독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인데요. 이 땅에는 여러 심해 자원들, 두 종류를 비롯해 산호와 물고기 종류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검은 황금, 망간 단계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 망간 단계를 한국이 독점적으로 캐낼 수 있게 됐습니다. 추정치로 약 5억 6천만 톤이 묻혀있는 이 지역은 매년 300만 톤씩 채굴한다고 가정하면 100년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이 함유되어 있는 광물인 망간 단계는 여러 광물이 결합되어 있어 분해하는데 섬세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개발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도 한정된 국가만 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기술력은 물론이고 분해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채굴 능력을 줄을 서서 배워갈 정도로 그 탁월함은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탐색만 하고 개발에 지지부진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과 분해에 나서게 되면서 희토류로 산업을 장악하려던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앞서 나가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확보한 광구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태평양 마젤란 해역에도 한국은 망간각 투자를 한 바 있었고 현재 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존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자원을 본격적으로 채굴한다면 클라리온 클리퍼톤 지역보다 더 막대한 이득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인도양 중앙해령 열수광산을 포함해 피지, 통가 지역의 열수광산 지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지역 역시 지질 검사와 채산성 테스트만 통과한다면 바로 한국이 자원을 캘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리 투자하고 영유권을 가진 태평양 해저산들 중 하나 역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태평양에 통과해서 해저 화산 대폭발 사건이 발생했는데 통과 주변에 새로운 섬들이 생겨나고 있고 작은 섬의 면적이 커지는 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섬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 국제법상 외딴 섬이 영토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단순히 바위 같은 토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 자라고 농업 개발이 가능한 식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자급자족하며 거주가 가능해야 외딴 섬이 영토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섬이어도 암초 취급을 받는데요. 이미 있는 섬도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갑자기 솟아난 화산섬은 국가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더욱 애매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관습이 있는데 바로 공해 해저에 있는 해산을 먼저 선점한 국가가 새로 솟아난 화산섬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부터 화산 활동이 활발한 통가 해역의 해산을 선점했는데요. 바로 장보고 해산입니다. 현재 이 일대 화산 활동으로 화산섬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장보고 해산도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장보고 해산이 떠오르면 한국 정부는 제일 먼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일대 화산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선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령 섬으로 인정받는다면 태평양 일대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존 자원이 많지 않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희토류 빈국들이 오히려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은 자원을 이용해서 세계를 호령하려던 움직임을 멈추고 한국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기차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며 그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와 이에 수반되는 자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한국이 오히려 일찍부터 투자한 해양 영토를 기반으로 성장하자 중국은 한국에 꼬리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희토류 광산지대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주요 희토류 광산지대까지 사들이며 희토류 독점을 노리던 중국 입장에서는 경쟁자로 떠오른 한국까지 포섭하려 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한국과 달리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게 된 한국은 중국의 요청을 받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 측도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연락을 취해 향후 경쟁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의 자원 및 기술 체인과 미국 기업이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순식간에 세계 경제의 축이 될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도가 바닥인 국가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으로 일궈낸 지금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